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이제 적용되는 물적 범위.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 건물을 이제 건축하려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이제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에 허가를 받아서 축조하는 것 중에서, 지붕에 있는 공작물을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만드는 축조물 중에서 지붕이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시설을 공작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 이제 적용되는 물적 범위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대지, 건축물, 공작물, 여기 이제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 앞에 이제 교재 보면 건축물이 이제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작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즉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일반적으로 이제 공작물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은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공작물이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붕이 있으니까 지붕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벽이나 아니면 기둥, 자, 이와 같은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일반 공작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공작물 중에서 뭐가 있는 거냐? 지붕. 지붕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지붕을 받쳐주기 위해서 벽이나 또는 기둥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벽하고 기둥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두개 중에서 어느 하나, 벽 아니면 기둥. 그래서 건축물을 이제 정할 때 기준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있는 공작물로서 그 밖에 벽 또는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시설물이고, 그 밖에 이제 이에 딸린 시설물. 다른 말로 이제 부대 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문이라든지, 담장, 이런 시설이 건물하고 같이 있으면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예외. 자, 일단 첫 번째는 지하에 설치가 되는 사무소나 또는 공연장 이런 시설도 건축물로 봅니다. 지하에 이제 설치가 되면 지붕은 없습니다. 근데 건축법상 소방이나 화재 등과 관련해서 안전기준 적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의 설치가 되어 있는 고가 공작물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무소, 공연장, 이런 시설도 각각 건축물로 본다. 여기서 이제 고가 공작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타워 같은 이와 같은 시설이 고가 공작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워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무소,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 공연장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타워, 저 고가 공작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여기 개념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상 화재 안전이나 소방과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할 때, 이때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 등을 받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건축물을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이 부분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다음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외형은 건축물이지만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이나 대상할 때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되는 관계법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상 이제 간이 창고, 즉 컨테이너가 설치되는 장소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대지에 설치가 돼야 되고, 또한 이동이 쉬운 그와 같은 이제 간이 창고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요건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톨게이트.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붕하고 벽, 아니면 지붕하고 기둥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은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통행료 징수 시설 설치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철도, 개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 개도, 부지 안에 있는 시설 중에서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건 네 개 시설입니다. 네 개 시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운전보안 시설 또는 철도, 선로 위나 뭐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급수, 급탄, 급유시설. 그게 이제 네 개 시설이 건축법이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철도 역사. 자, 역사는 이제 건물입니다. 그래서 철도역 건물을 철도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서울역이면 서울역 건물, 이게 철도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건축법이 적용 안 되는 시설에 철도역사는 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사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적용 안 되는 거 4개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 지정문화재. 자, 이와 같은 이제 지정 또는 임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 뭐 이런 시설은 여기 이제 지정 문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의 수문 조작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문 조작실도 구조는 지붕하고 벽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수문 조작실은 하천 구역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원래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닌 건축물 다섯 가지. 자, 이 부분 뭐 시험 문제 출제 빈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작물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공작물은 사람이 뭐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물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물하고 차이점은 지붕이 없다. 그래서 뭐 건축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지붕이 있는 공작물은 건축물이고 지붕이 없는 인위적인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공작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건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축조한다 또는 설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축조 또는 설치와 관련해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고 축조 또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게 신고 대상, 건축법상 이제 신고 대상인 공작물과 관련해서는 기준에 높이 기준하고 바닥 면적 기준하고 두 가지입니다. 높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단위가 자, 2m, 3m, 5m, 그 다음에 6m. 자, 그리고 8m. 자, 이렇게 해서 높이 기준, 각각 2m, 3m, 그 다음 5m, 6m, 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준과 관련해서 정하는 단위가 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이거는 한자로 하게 되면 초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2m를 넘는 경우 축조와 관련해서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높이 4m를 넘는 경우, 그리고 5m를 넘는 경우, 6m 넘는 경우, 8m 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넘는, 자, 이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높이 2m를 넘는 경우 되는데 높이 2m를 초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과하고 기준과 관련해서 이상 이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높이 2m를 넘는 경우 축조 신고 대상은 담장하고 자, 옹벽과 관련해서는 축조와 관련해서 신고는 높이를 2m 넘는 경우가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담장을 설치를 하는데, 자, 건축물하고 이제 분리해서 따로 담장 설치하는데 담장 높이가 자, 2m인 경우 축조와 관련해서 신고 대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높이 2m면 딱 2m죠. 근데 지금 기준은 2m를 넘는 경우, 즉 2m를 초과할 때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높이가 2.5m가 된다. 그럼 이때는 신고 대상 여기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2m 이렇게 되어 있으면 2m인 경우에는 이거는 여기 해당되니까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뭐 대상하고 여기 이제 넘는 의미 좀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최근 개정되면서 높이 4m를 넘는 경우 신고 대상. 종전에는 강고탑, 강고판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은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있는 대상이 종전에는 6m를 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4m 넘는 경우에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식탑, 기념탑, 첨탑 세 개. 종전에 이제 6m 넘는 경우인데 개정돼서 지금은 4m 넘는 경우 개정됐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5m 넘는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와 관련해서는 5m 넘는 경우, 그 다음에 6m 넘는 경우, 굴뚝하고, 그 다음, 골프 연습장, 굴뚝하고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과 관련해서 각각 6m 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8m와 관련해서는 8m 넘는 경우하고 8m 이하인 경우, 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8m 넘는 경우는 고가 수조, 고가 수조면 물을 담아두는 그 같은 시설이고, 고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높다는 얘기죠. 그럼 높이가 얼마를 넘는 거냐? 8m 넘는 경우. 이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계식 주차장하고 철골 조리식과 관련해서는 높이가, 외벽이 없는 걸로 높이가 8m 이하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철골 조리식하고 외벽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8m를 초과, 즉 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8m 이하가 규율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대피호와 관련해서는 신고 대상 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경우 규정인데 3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작물에 대한 축조 신고 대상, 자, 여기 단위별로 해서 잘 기억하시고, 뭐 이 부분도 투자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 건축법 적용 범위 중에서, 뭐, 마지막, 대지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대지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토지고, 그리고 대지를 정하는 기준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반적인 줄여서 공간정보법입니다. 그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필지로 나눠진 이와 같은 이제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토지는 토지인데 법적으로 필지에 해당돼야 된다. 즉 법률상 법률상 인정되는 토지가 이제 필지입니다. 그래서 필지에 해당돼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대지가 인정이 된다. 자, 이게 원칙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외, 법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필지라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지에 일부라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의 대지로 인정되는 경우. 이와 같은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 해당이 돼야 하나의 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규제 보시면 뭐 의의가 나 있고,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하고,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보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 뭐 사유가 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축법 적용 행위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건축법이 이제 적용되는 행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건축, 대유선, 자, 용도 변경. 자, 여기 세 가지 행위가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는 건 건축과 관련된 행위, 즉 건축이나 대유선이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행위와 관련해서 건축, 대유선, 용도 변경, 여기 세 개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건축, 건축법상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건축이 나와 있고, 건축법상의 건축은 신축, 경축, 개축, 그 다음에 재축, 이전. 자, 여기 다섯 가지가 건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축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 자, 그래서 건축과 관련해서는 여기 다섯 가지가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뭐 신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축은 건물이 없는 대지 또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는 일반적으로 나대지다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은 이제 건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이제 신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 전부가 해체되거나 또는 멸실이 된 후,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지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해체, 전부 다 철거하거나 또는 전부가 멸실됐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종전보다 규모를 크게 해서 축조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신축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축은 건축물의 이제 규모입니다. 건축면적, 바닥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평수. 자, 여기 네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늘리는 것. 늘린다는 건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증가시키는 경우 청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이, 자, 지금 뭐 3층인 건물이 있다. 뭐 여기에다가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건물의 높이 증가됐고, 층수가 증가됐고, 바닥 면적이 증가되면서 옆 면적이 각각 증가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기존 대지 안에 별도의 동을 한 동을 더 지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제 건물의 건축 면적이나 옆 면적이 각각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어느 부분, 뭐, 건축 면적, 옆 면적, 높이, 층수 중에서 어느 하나가 늘어나는, 즉, 증가시키는 게 증축.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축하고 재축은, 자, 의미는 비슷합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 해체를 하고 종전 건물 크기, 즉 종전 건물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를 하는 게 개축이고, 그 다음에 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된후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원인이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개축은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해체는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건물을 소멸시키는 게 여기 해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멸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실은 뭐 천재지변이나 또는 화재 등 각종 재해 등에 의해서 건물이 소멸한 경우, 이때는 멸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의미는 같고 원인이 이제 다릅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해체와 관련해서는 건물의 이제 주요 구조부 중에서, 자, 지붕털, 그다음 기둥, 그다음 보, 그다음 대략벽. 자, 그래서 지붕털, 기둥, 그리고 보, 그리고 대략벽. 자, 여기 네개 부위 중에서 세개 이상 부위에, 자, 이게 해체가 됐을 때, 이때가 일부 해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부 해체와 관련해서는 일단 주요 구조부 중에서 여기 네개 부위입니다. 네개 부위 중에서 몇개 이상이 철거가 돼요? 세개 이상 부위가 해체가 됐을 때, 이때가 일부 해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 이게 이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전 자체는, 일반 건물은 이전 자체가 힘들고, 주로 뭐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전할 수 있는 뭐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지 안에 조립 주택을 설치를 했다가 뭐 위치가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와 같은 게 이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개념하고 지금 이제 건축의 이제 다섯 가지 행위가 여기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별로 해서 각각 성격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대수성과 관련해서 나겠습니다. 대수성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또는 이제 건축물의 외부 형태와 관련해서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해체하거나 증설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주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해체, 증설, 수선,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좀 전에 봤던 건축에 해당되는 정축 또는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 증설, 수선, 변경 이런 행위를 법에서는 이제 대수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요 구조부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터, 주 계단. 여기 나 있는 여섯 가지가 주요 구조부죠. 이와 같은 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거나 정설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자, 이런 행위가 각각 대수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여섯 가지 주요 구조부와 관련해서 해체한다, 증설한다, 수선한다, 변경한다. 자, 이런 행위가 각각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력벽과 관련해서는 해체, 증설. 이거는 대수선에 해당되고, 수선하고 변경에 대해서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이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 부분 수선 자체가 무조건 대수선이 아니고 수선하는 벽면적이 30제곱 이상일 때가 각각 대수선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둥도 해체, 증설, 수선, 변경인데 자, 수선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3개 이상 수선일 때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바닥 관선화인데 바닥과 관련해서는 목적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위한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하기 위한 바닥이나 벽을 해체, 정설,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하고 지붕털 마찬가지로 해체하고 정설은 대수선에 들어가고 보하고 지붕털이 수선과 관련해서는 자, 여기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이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 계단하고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과 관련해서 해체 정설 수선 변경입니다. 주 계단은 건물 내에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계단이 주 계단이고, 여기 이제 피난 계단하고 특별 피난 계단은 주 계단입니다. 근데 계단하고 거실 사이에 방화문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피난 계단이 되고, 방화문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특별 피난 계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단 세 가지인데, 자, 피난 계단하고 특별 피난 계단, 얘도 성격은 주 계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 주요 구조부 중에서 여기 여섯 개, 자,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주택 중에서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에서 경계벽과 관련해서 경계벽을 해체, 정설, 수선 변경, 자 이것도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택 중에서 이제 종류,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서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경계벽입니다. 경계벽 자체는 여기 주요 구조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계벽 자체 뭐 증설 등을 하면 세대수가 이제 나눠지죠. 이때는 대상 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이와 같은 이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 등을 하도록 대수원 범위로 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외벽과 관련해서 대수원입니다. 그래서 외벽과 관련해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와 관련해서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또는 해체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벽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게 대수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벽에 마감 재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뭐 대리석과 같은 재료가 외벽 마감 재료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것, 이것도 건물의 안전성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대수원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외벽 관련해서 수선하고 변경도 변경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도 뭐 건물의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대수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수원과 관련해서 8가지 행위가 여기 이제 대수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세세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신 것,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건축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적용 대상물하고 그 다음에 행위와 관련해서는 건축하고 대수원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